몰라, 이 사람들 해외 갈 일이 많아. 운반 언제 나와요? 운반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야들이 막 웃었어 해. 먼저 팬들이 막 난리 나겠어. 뭔지 모르겠어. 춤이 되게 또 특이한가 봐. 춤이 특이하네. 노래 제목이 좋네요. 빅 히트를 내가 보증합니다. 이거 아니면 직업을 때려쳐야 되나? 진짜로 이름이 좋아. 열대야. 잠깐만요. 스캔들. 스캔들. 어차피 소원님은 눈에 차는 남자가 없고, 은하님도 눈에 차는 남자 없고, 신빈님도 눈에 차는 남자 없고, 엄진님도 눈에 차는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심도 없고, 스캔들 나서 사고 칠 분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날개를 달아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우리 소원 씨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면 굉장히 훌륭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올해부터 저는 그렇게 말할게요. 보스 기질이라 AU 내강 포커페이스. 올해 특히 뭔가 새 시작해서 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정적일 때 내면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결정적일 때 이렇게 멈칫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잘 극복하면 큰 인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정이 문제다. 마음이 여린 것 때문에 문제다.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건강만 조금 유의하시면 이 사람한테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굉장히 바쁠 거예요. 여기 소속사 사장님이 사람 볼 줄 아시나 본데 관상이 좋아요. 예린 친구는 관상이 일단 복스럽게 생겼고 순수하고 여리고 나이를 먹어도 10대 소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뭔가 얼굴에 이렇게 다재다능하다, 이 표정이 좋다, 뭐 이런 게 나오네. 표정에서 참 이렇게 다재다능한 얼굴 표현이 나오거든 이 사람이. 연극하면 참 좋겠다. 연극 안 하죠. 모델 같은 거 안 하죠. 모델 같은 거 해도 되겠어. 이 사람도 위장이 별로 안 좋네. 발목 같은 거 자꾸 삐끄덕거리나 이 사람이? 어쨌든 뭐 발목 이런 거 넘어지는 거 이거 조심하시라고 해주시면 예린 씨는 올해 10월부터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본 멤버 중엔 제일 책임감이 강해요. 실수도 늘 안 하려고 하고 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예측하고 계획 세우고 다듬고 이러는 상. 여기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정신력이 대단해. 어떠한 노래도 다 잘 부를 거예요. 팝이건 랩이건 뭐 트로트건 경기 민요건 배우면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 가수들한테는 망신운이 좋아요. 내 몸을 드러내는 게 만천하네. 예술적으로는 내년에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년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뭔가 빵! 산란한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이건 되게 매력적이다 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우리 신비 씨는 화가 많아. 여기 가슴에 화가 많네. 답답증이 많이 나네.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눈에서는 자꾸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 좀 긴장? 부담이 있다? 와 이거 진짜 책임감이 강하다. 벅차 삶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 아까 누가 전쟁터 했더라? 하여튼 전쟁이 두 개가 터진 나라에서 사는 거야. 올해는 조금 낙천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실패는 없을 것이다. 여기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들은 못해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 낙천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결과치도 잘 나오는 그런 폭이 있어. 전생에 많이 도와줬나 봐 사람들. 2승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생에서 많이 베푼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가 꿈이지.
하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를 잘 만날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니 지금 얼굴이 척척 괜찮은데? 쌩얼굴하고 이 사장 얼굴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 이 사람 괜찮은데 조금 딴 사람보다 좀 늦게 이렇게 살짝 트는 애 있죠? 좀만 더 버텨보라 그러세요. 괜찮아집니다. 내년에 많이 좋을 거예요. 솔로로 나왔다 가입 토텐에서 1월 셋째 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찍고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내년에 능력을 예술 쪽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현이 되고 이것도 많이 벌 수 있는 해입니다. 돈 부럽습니다. 엄지님 그 약간 과대 언니 있잖아요. 예쁜 과대 언니. 너무 예뻐요. 다 예술가들은 개성이 강해서 팀워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섯 명이 협력해서 안 싸우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열대야 빅 히트를 내가 보증합니다. 진짜?